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자, 순서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주님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주님의 백성들 이 마음속에서 진정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이 여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가시는데 여전히 복음을 영적인 하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이 육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모습을 통해 아 우리나 이 여인이냐 다름이 없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오는 것은 진정 이 땅의 것들을 통해 하늘의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도 이것들을 땅의 것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육이라는 것 안에 붙잡혀 있는 인간들은 이 몸뚱이가 중심이 되어서 진정 모아야 될 참 하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 육의 생명을 위해 아둥바둥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존재들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여인에게 계속 참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가시는 것이죠. 인간들은 복음, 은혜, 죄, 이 하늘의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것들을 그저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 드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육 안에 갇힌 나를 빼내시려 하심인데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육에 더욱더 그 육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물론 숨쉬고 사는 이 매 순간순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도구임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된 실체를 보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먹고 사는 것에 은혜, 죄, 그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육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눈먼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율법 안에 갇힌 여인의 실체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가시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저번 시간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셨죠. 그 남편이라는 상징은 죄로 뻥 뚫린 그녀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채워주려고 하는 뻥 뚫린 죄로 인해 뻥 뚫린 그 마음을 채우려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의 상징이 여인에게는 남편이죠. 또 여러분에게는 각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채우려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결국은 나의 만족, 나의 인정, 나의 가치, 나의 영광을 쌓으려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남편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그런 그녀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네가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너의 실존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참 훌륭하다.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참 의롭다. 그게 무슨 의예요? 남편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섯 명의 남편이 존재했었는데 다 이혼했거나 모르겠습니다. 죽었거나. 여하튼 그 남편이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된 자기의 것을 채우려 하는 그런 부정한 여자였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사실은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음행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음행을 내뿜고 있는 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자의 대답에 참 너 훌륭해, 너 참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남편을 가질 수 없는 자, 나는 남편 없는 자, 나는 이혼한 자, 가늠한 자, 음행한 자 맞습니다 라는 그 대답이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대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하나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혼한 자 맞습니다. 나는 지금도 행음하고 있고 가늠하고 있는 그런 자가 맞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야, 너 참 훌륭해, 아름다워, 그게 의야, 그게 선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것.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이 모든 상황상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있게 하신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존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저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의 실존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여인의 이 고백에 주님은 그것이 진정 아름답다 하신 것이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파라디돔이 넘겨버리셨다는 거죠. 어떤 자로 넘기셨냐면은 이혼된 자, 가늠된 자, 행음하는 자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신부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혼인의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 신랑 대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왜 신부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자들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 과정을 통해 신랑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신부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찬송인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창조된 것이 누굴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골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19절을 직역하면 주여, 내가 당신에게 당신께서 선지자임을 인식합니다. 이런 뜻이요. 당신이 선지자임을 내가 인식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라는 헬라어, 네오레오라는 헬라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발견하다, 인지하고 이해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그녀의 이 시각을 자꾸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그 시각을 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그저 지키라는 어떤 율법으로 봤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진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끔 자꾸 여러분의 시각을 전해가시는 거예요. 그녀가 본 예수는 처음에 그저 율법을 깨고 있는 그런 이상한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자 그녀의 눈이 조금씩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녀는 여전히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 내면에 분명히 그 은혜는 그녀를 바꿔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앉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졸리셔서 조시기도 하시고 또 힘드셔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오늘 점심 생각하고 계시고 빨리 끝내주시면 맛있는 점심을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정확히 짚었고 다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래가고 계심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분명히 역사에 가시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저 율법으로 보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이후로 신명기 18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약속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없다고 여겼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 당신이 선지자이시네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는 거의 하나님 다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엄청난 분을 만났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분 진짜 선지자네. 모세 같은 분이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다음에 그녀는 주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그녀 입에서 꺼내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예배에 대해 설명하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였죠? 예? 바로 인간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였어요. 그죠? 인간의 실정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어졌을 때 그를 선지자라고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제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구약에서는 뭡니까?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그녀는 이제 죄를 처리하기 위한 방도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바로 그 예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사라는 행위, 예배라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리고 싶어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죄책감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가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디서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냐? 어디서 드려야 정말 내 죄가 가려지나? 어디서 드려야 되나?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드려야 되나? 이런 인간의 행위, 정확한 방법과 장소만 알려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그것을 행하고 행해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떳떳이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주님은 거기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여인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해라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녀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 좋습니다. 당신은 선지자 맞는 것 같아요. 왜? 나의 모습, 나의 신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제사 예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거 드리면 되겠는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2장 5절 같은데 보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오직 한 곳에 성전을 세울 수 있고 그곳에서 제사 등 예배를 드려야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확한 장소가 여전히 불분명해요. 그것만 좀 가르쳐 주시면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가서 난 제사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 정확한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 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행위로 이 죄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강요함이 들어있었고 내가 여전히 제사를 잘 못 드리고 있는 이유가 정확한 것을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즉 분명 우리는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정확히 이 산, 이 그리심산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드려야 돼요? 당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항상 당시에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의 논쟁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율법이 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말은 진짜 율법대로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이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율법대로 누가 정확히 행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믿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영광을 챙기려는 인간의 강경한 모습이죠. 참고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만을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되다고 인정되게 된 배경은요. 저번에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계치급받은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스룹바벨이 이끄는 유대인들을 도우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갖다 건축하는 것을 돕는다는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해버렸죠. 그 후에 그들은 말씀을 수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희생제사 드려야 했던 곳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린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말씀을 수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서 드리는 제사만 예배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은 그리심산이 아니고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죠? 그리심산의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 수정해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누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에 얻을 줄 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보이는 거야.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냐고요. 그것을 여전히 지켜야 될 율법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어떤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바꾸는 행태입니다. 단어를 바꿨다, 어떤 명사를 바꿨다, 동사를 바꿨다,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메시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진짜 바꿈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있음을 보라고 주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주신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내 영광을 쌓는 건 말씀의 변질 아닙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예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죠.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말했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12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는 곳 그곳을 갖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중앙의 성전을 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중앙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유다 지파 땅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해석해버렸어요. 이 역대하 6장 5절에서 7절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또 7장 12절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32편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만 드린 예배만 온전한 예배고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낳느냐? 차별을 낳게 됩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와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린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레벨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행함으로 서로가 차별을 낳게 되고 행위로 자신들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려는 그런 자기 영광 쌓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마다 내가 정한 장소가 우리가 정한 장소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드린 예배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없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원수들이 되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행태만 바뀌고 모습만 조금씩 변화하지 인간들의 그 강교한 죄성은 다 똑같습니다. 다 내 거예요. 다 나. 주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제사, 예배, 그리고 이 장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스스로 힘으로 쌓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신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쌓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뭐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럼 외식이 뭐죠? 쉬운 말로? 외식이란 헬라어 쉬운 말로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다 연기자들이라는 거예요. 삶이 연기라는 것입니다. 삶이. 신앙이 없는데도,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이게 비단 바리새인들의 특징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에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갖는 척.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 단 내 유익과 내 자랑과 내 인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로 자신들의 영광을 쌓으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될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연기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옳음이 될 거예요. 왜? 그것들 해줘야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영광 받으니까. 표 얻으니까. 한마디로. 마음에도 없으면서 표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간사하고 강교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연기예요. 종교적 연기.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다들 연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있음이 인정이 돼야 힘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이 권위가 생기거든요.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앙은 곧 의무이고 강제이고 삶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제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지금의 기독교, 당시 유대교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추방이에요. 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 지킴이라는 것이 그들의 강제고 의무였습니다. 누가 더 잘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그 삶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인해 차별이 나와지고 조직 안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행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내 육이 편하니까 내 육이 유익을 얻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먹고 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회사 가기 싫어도 가고 일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이유를 그러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드러내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루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다 모세의 자리, 왜 가리키는 자리, 선생의 자리, 영광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첫 자리.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진짜 지켜야 될 건 뭐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 행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율법,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거 하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 그들은 그 말씀 지킴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행함을 본받지 말라는데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이 뭐다? 바로 예수 보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죠?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일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예? 나 이런 자야, 난 이렇게 행하고 있어. 그걸 영광 쌓고 지배하려 드는 거예요. 손가락 둥지하며 말로 다 하는 겁니다.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보이는 거예요. 나 이런 자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의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교회단에서도 장로님 돼야 되고 권사님 돼야 되고 적어도 집사는 돼야지, 성도님, 아이고 3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성도야? 어째요?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자기 영광 쌓기, 자기 인정 쌓기, 의 쌓기.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23장 27절 보면 바이 이스라엘인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사실 모든 죄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외식하는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는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경합니다, 영광받으셨는데 마음은 어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사람의 계명으로 도움을 삼아 가르쳐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대. 그래서 주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오신 것이고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쪼개고 쪼개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고 유전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쌓아 차별을 하고 차별 안에 자신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욱더 챙기려 든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율법적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율법적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그들이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내 손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나 이거 해주시겠지.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못 해주시겠지. 그걸 갖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말씀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적 하나님의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옳고 그름을 나누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들이 보고 있는 어떤 인간들이 만든 나라는 신의 모습인 거죠. 어떤 착한 행동, 인간들이 선정해놓은 어떤 도덕 윤리적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고, 교회 땡땡이 치고 나쁜 일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게 벌 주는 그런 하나님. 우린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나눠지고, 그죠?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인간들의 종교성이에요. 이 종교성이 진짜 매력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재미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뭐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가 뭐예요? 내 칭찬 챙기기예요. 내 존경 챙기기예요. 누가 와서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의사하세요. 야, 대단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하셨어요. 야, 할렐루야. 너무 이게 좋아. 어디 가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해. 재미있어요? 그래서 율법신앙을 인간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내 인정 쌓는 게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이걸 깨시는 거예요. 그를 죽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 와도 목사님은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깨고 있어.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처절하게 만들어. 재미 하나도 없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우린 다 인간의 행위로 심판받을 것 같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셨다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지옥 갔어야 됐어요. 그죠? 그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강도였는데. 그 당시 반역죄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천국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온 세리, 창녀 다 죽어야 마땅하죠. 행위로 만약에 그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같이 행위가 엄청난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육체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 율법 지키든 못 지키든 없다. 왜?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시체들이에요. 뭘 해도 죄만 생산해내는 자들이다. 뭘 해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집안에 바퀴벌레가 있다. 바퀴벌레가 그 집안 주인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막 먹이를 갖다 밖에서 갖고 왔고 주인한테 대접해 준다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버리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바퀴벌레 뭔가 한 것 같은데 죽여. 너무 그냥 바퀴벌레 있다는 자체가 더럽죠, 여러분. 뭘 해도 징그럽죠. 네? 죽은 시체들인데 우리가 다 좀 예뻐 보이려고 시체 위에서 화장을 막 하고 막 더 징그럽죠? 많이 계신 게 낫죠. 여러분, 죄인의 행위 안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란 것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죄인의 행위로 이건 선, 이건 악, 그 논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나는 이런 것들은 행해서 마치 이것은 선한 일이냐 치부하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겼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하고 착각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자아숭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눈이 먼 자들이에요. 참 하나님을 못 보니까. 사실 이 시대 교회도 당시에 그 유대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냥 돋버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각구동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떠진 자들은요 절대 맹인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은 맹인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미쳤습니까? 눈 먼 자가 나를 인도해 난 눈이 떠졌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다 눈이 떠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맹인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엔 맹인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성교 전도, 세 번째 구제 등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보통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는 예배를 누가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가? 그들이 강조하는, 이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들어보셨어요?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로 일단 신앙의 우위가 결정됩니다. 신앙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일단 직분을 받으려면 주일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교회에서 장로라도 되려면 지각도 하면 안 돼요. 이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1순위예요. 그렇죠? 보통 교회에서 여기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주일날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아,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아, 제가 그래야 되는데. 진짜. 그게 너무 자유한 것 같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다 빠지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여러분 또 복해하셔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은 주일 다 빠지래. 그런 거 아직 아닌 거 아시죠? 예배를 통해서 인간들이 다 자신의 힘들을 축적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배라는 것이 나의 영광을 챙기는 도구들로 전락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케 하실 것입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상관을 매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예배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예배가 뭐냐고요. 여러분 여기 꼭 모여 또 이런 말하면 이제 여기 앉아 안 와야지 또 아 이거 걱정이 돼 저는.
그냥 본질을 아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사정이 있어서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 한 주 빠졌다고 전화할 거 욕한 거, 욕한 들어보신 분, 제가 한 주 빠지면 전화할 거, 집사님, 권사님, 예배 같은 뭘 이상한 거 들어보신 분 없죠?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내려와야지. 여러분 아프시고 힘드시고 또 이 때문에 사정이 생기고 여러분이 주일이라는 것도 많이 잘못됐다 했잖아요 제가. 주일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매 순간이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이런 명칭 쉬워요. 일요일 예배, 일요일. 그냥 우리가 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쉬시니까 그래서 안 가시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날 다 쉬시는 분들이다. 우리 교회 90%가 토요일날 쉬어. 일요일날 다 일 가야 돼. 그러면 저 토요일날 예배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그럼 무슨 뭐 제칠이 난지? 아, 참, 진짜 어렵다. 설교하기 어렵네요. 여러분이 진짜 목요일날 다 쉬신다. 우리 성도들, 이 공동체가 90%가 목요일날 다 쉬세요? 그럼 전 목요일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본 예배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이 시간과 똑같은 예배예요. 그리고 이건 일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 수요일에 빠졌다고는 벌 받고 일요일에 빠졌다고 일요일에 빠지면 조금 더 찜찜하고 수요일에 빠지면 괜찮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에서 진짜 자유에서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한국교회는 이 은혜를 모르면서 예배라는 행위를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게 그래서 마치 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면 죄인 같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주일 성도 안 하면 죄인 같은 거예요. 믿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은혜도 모르면서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신앙인이야. 여기 앉아있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겠지,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 일주일 동안 돈 잘 벌게 해주시겠지,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 소원 잘 이뤄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서 예배 그래도 매 순간 안 빠지겠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지.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예배 드려야 신앙이고 믿음 있으기고 그것이 죄 안 짓는 거고 그냥 일요일에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벌 안 받는 거. 그것으로 인해 교회는요 여러분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6번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왜? 어떻게든 일요일에 주일에는 성수해라. 11시에 볼일 있으면 9시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7시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 돼 그날. 그래야 보람받아. 예배드릴 때 여러분 기냥 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서 제사 드릴 때 기냥 나갑니까? 뭐 들고 나가요? 예? 재물을 들고 나가야죠. 지금의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왕 맨손으로 보시면 돼요. 대답 헌금 들고 오셔야죠. 누가 또 유튜브 듣다가 다 요것만 딱 듣고 와서 우리는 헌금 들고 와야 돼요. 설교 들으려면 처음부터 다 들으세요. 헌금 들고 오셔야 돼요. 요것만 딱 보고 어? 가만히 보면 헌금 드려야 예배가 안 돼. 어떻게 보면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진짜 예배를 위한 건지 헌금을 위한 건지 교회가. 여러분을 오라는 것이 헌금 때문인지 진짜 예배 때문인지.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는 진짜 대형 교회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나요? 제 아는 분이 나가는 교회인데 이렇게 자기 쪽에서는 이 앞에 계좌 인체기가 다 탁탁탁 모여 있어요. 왜냐면 인간들은요 그때 은혜 받아 집에 가면 까먹거든요. 무슨 말인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은혜 받으신 분 바로 헌금하십시오. 딱 그래요. 그래야 해요. 아, 나 지금 헌금이 없어. 아, 집에 가서 해야지. 까먹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뭐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그때. 우리 재정부 권장님께서 웃으시는데 저희도 왔어요. 여러분 이게 참 간교한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우 터져요. 그렇게 그때그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의의가 또 하늘을 찔러요. 뭐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다.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목회 한번 해보세요. 다 개척하세요. 개척하고 목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 마음을 연불에는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다? 제밥에. 아주 목사의 민낯을 제가 꽉 알기죠. 제 얼굴에 침뱉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시대 교회는 다 절간입니다. 솔직히 말해도 웃고 있지만 참 씁쓸하고 다를 바가 없음을 전 느껴요.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저 이거 하면은 벌 안 받을 것 같고 해야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마치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그럼 보험 다 드셨어요? 사고 나면은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어때요? 든든한 거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보험 든 게 있으니까 뒤에 누가 있어. 이 보험이 사장님이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늘나라 보험. 그리고 그거 의미도 모른 채 그거 안 하면 그냥 도둥둥 취급 받으니까 그런 취급 받기 싫어서 다들 땅이야. 이 종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뭐예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의 주인이 다 돈이거든요. 다 재물이거든요. 만물 주인. 근데 예수의 통한 은혜가 임해지면은 내 주인이 어때요?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그렇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 모르면서 헌금하는 건 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억지로 그렇게 은혜도 모르시면서 헌금 못하고 하세요. 진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 이게 더 무섭나? 이런 말은 또 무섭나? 목사님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시는 분들 하나님이랑 여러분의 관계지 저라는 건 없습니다. 헌금하면 신앙인이고 헌금 안 하면 믿음 없다? 이 얘기 잘 안 해요. 그게 아니고 헌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1 율법의 대표가 되셔서 내가 받쳐줘야 될 그 10의 1의 자리 그 10분의 1 그게 뭐예요? 레위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설명도 한 시간 바로 그 11조가 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11조입니다. 사실 11조라는 이 헌금이라는 건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은혜가 감사해 10분의 1을 갖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그러겠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이거 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잘해주시겠지 이런 건 거래라고요. 여러분 11조하고 헌금하면 손해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손해라고.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되고 뭐 좋은 옷 사 입으시면 되는데 이거 손해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는가?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서 예배 어떤 헌금 이런 설교를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전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오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놀러 가신 가족이랑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랑 놀러 가셨다가 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목사님 앞에서 그걸 설교하시면서 우세요. 그걸 보고 난 이제 절대로 성도들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기 못하고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갈까. 그래요? 어떻게 돼요? 안 죽는다. 무섭죠. 솔직히 저 그거 들으면서 하,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그게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고 사랑이구나. 어떻게든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안 죽겠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을 때 그걸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놀러가다 놀러가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놀러가도 된대 놀러가. 아, 걱정돼요. 제 설교가 그냥 이게 한국 분들은 너무 어쩔 때 보면 이제 생각들을 잘 안 하셔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놀러 가네. 끝. 어디 이제 가져오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놀러 가래 어떻게 말세요? 이러실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갔기 때문에 죽이셨다? 구약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이라는 건 인간이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려는 거지. 그 율법을 그때 예수께서 다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은 놀러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저 여기 예배 나왔으니 저 기특하죠. 이게 죄라고요.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아, 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어. 그치 준규야? 여기 왜 왔어? 우리 엄마 때문에. 아 정말 아침에 저는 깨우지 좀 말지. 왜 깨우셔서 또 요일날 이렇게 부은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형님. 진짜 아 죄송합니다. 또 따로 사는 거 엄마랑. 여하튼 왔어. 하나님 저 그래도 참고 이를 악물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 진짜 오늘 여기 와서 나 오늘은 나 죽어서 천국 가. 이게 죄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없겠네. 왜 다 우리는 다 놀러 가고 싶거든.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지금도 덮고 계신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난 지금도 놀러가고 싶은 여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게 은혜라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네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네요.
주님의 은혜네요. 나의 실정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나를 섬기고 계시네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중벽 이안에 응답이 어떤 거 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뭐가 저도 그래요.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아, 또 여기만 딱 빼놔. 제가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오토바이 타고 속초 가고 싶어요. 혼자 그냥 저는 시속 200을 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이곳에 두게 하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이 순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때는 우리 안에서 찬송이 있게 하시잖아요. 우리 육은 여전히 죄 가운데 포함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육을 갖다 하나님은 제어해 가지고 삭제해 가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그 예배라는 행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래죠.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인정 안 하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이 다 가인이 드린 예배 아닙니까? 내 인간의 노력으로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인정해 주세요. 저 기특하잖아요 하는 것들. 예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린 여기만 예배 장소야. 우린 여기서 드리니까 우리만 다른 신앙이냐고 고집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나 아니 유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예배자야 라고 고집했던 유대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 니는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은 예배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지 않으시듯.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내 말을 믿으라. 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헬라어 원어 피스튜에 모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나 믿어.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믿어가 아니고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진정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신다는 것. 그거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은 없다는 것.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믿어. 그 믿음으로 인해 오게 되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예배다. 뭐가 예배다? 예수 믿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의 예배 행위가 예배가 아니고 진정 내 안에서 예수만 의존케 되고 예수만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런 장소 행위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 공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찬송케 되는 것만 예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뭔지 보여주시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야. 결론은 예수 믿는 자체가 예배다. 예수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와서 진정 그 믿음으로 찬송과 감사가 드려지게 될 때 예배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에케타이. 이게 에포마의 삼위진 당수 중간 수동태 디포먼트 현재형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오고 있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게 될 거야.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야. 그 시대가 오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예배가 있게 되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영, 푸뉴마티 엔 알레테이아 카이. 이게 근데 엔이라는 전치사 안에 있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근데 영과 진리가 반사가 붙여있지 않고 전치사 하나로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안에 진리의 영 누구예요? 성령.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누군지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럼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없음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은혜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진정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거야.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생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 줄게. 그 생수를 네가 받아야 참 예배자가 된단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이 땅에 넘겨진 자들이에요. 이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아, 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신부가 될 수 없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혼인의 진정한 의미와 남편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실 때 찬송이 있게 된 예배가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죠? 유일하신 참하나님 구원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너희는 그거 몰라. 그건 예비가 될 수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그 아는 것이 생겨. 그 아는 것 안에서 예배는 예배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누구 때문이다?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을 누구 뜻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거래하는 그런 가짜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실 때 그때 예배가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예배는 뭐다? 예수 알지 못하고 은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것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모른 채, 예수를 모른 채 그저 예배라는 행위를 드리고 있다면 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정 남편이 누구신지, 혼인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예수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대에게 예배 되게 되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바로 그 자들이 창세전 하나님께 택하신 이 땅에 넘기신 그리고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드린 예배는 다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자아 숭배 가짜 예배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시작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 수 없는 죄로 죽은 인간들에게 뚫고 들어오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 우리 존재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예수를 증거하시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찬송케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자들이 죄로 죽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생수 대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전 불가한 존재이니 존재 불가한 자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만 기억해주세요. 저를 기억해주세요. 저만이 아니고 저를 기억해주세요. 라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는 자네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그저 죽은 흙이네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나의 나의 것은 하나님의